온라인 업체들에게 기회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시지만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오프라인에 의존하시던 좀 나이가 있으신 층에서도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주문이 많이 증가했고요. 이용자 수가 증가를 했을 때 가장 가지게 되는 큰 챌린지는 물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설비적인 이슈와 당연히 이슈가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새벽 배송의 현황은 어떠했고 이후에는 저희가 어떤 과제와 또 어떠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지를 저희 비즈니스를 좀 빗대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전후 달라진 새벽 배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새벽 배송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약 5년 전에 시작을 했고요. 2015년 5월에 시작을 했는데 결국 뭐 아주 심플하게 밤에 주문하시면 아침에 갖다 드리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주로 이제 신선식품을 취급을 해서 장 보러 가시지 않고도 집에서 편하게 주문을 하시면 아침까지 보내드리겠다라는 부분들이었고요. 사실 이게 고객들의 니즈에 딱 맞는 서비스였던 거죠. 근데 저도 이게 사실 창업을 하기 전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워킹 워먼이었는데 제가 이제 늘 회사에 있으면서 오늘 저녁에 뭐 해 먹지, 내일 아침에 뭐 해 먹지를 생각을 하면서 마트 갈 시간이 없어서 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배달 음식도 많이 먹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늘 생각을 했던 게 이거 좀 시키면 아침에 와 있으면은 아침밥도 해 먹고 가고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많은 주부님들 그리고 이제 뭐 요새는 남녀 상관없이 집에서 요리를 많이 해 드시니까 그분들의 니즈가 이 시장에 충분히 있어서 사실 저희 외에도 새벽 배송에 많은 사업자들이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뭐 연간 뭐 5배 이상씩 크고 있고요. 작년 한 해에만 4천억의 시장이 새로 생겼고 실제로 소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95% 이상 인지를 하고 있고 70%가 써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고무적인 부분들이 이제 60% 이상의 재사용 의도, 의향인데 이제 이것이 앞으로도 시장을 계속 키울 것이다 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저희 외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자가 있고요. 뭐 헬로네이처, GS, 쿠팡, 로켓프레시, SSG.com처럼 저희보다 훨씬 큰 그리고 기존의 오프라인에서도 유통 사업을 영위를 했던 사업자들이 이 시장에 많이 뛰어들고 있고 대체로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뭐 밤에 보통 주문 마감을 하고 새벽까지 가져다 드리는 모델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 시장에서도 포장재라든지 친환경성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어서 많은 회사들이 최대한 이제 플라스틱 소재의 그 패키지를 그러니까 줄이는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전부 다 종이를 쓴다든지 어떤 회사들은 재사용 박스를 사용한다든지 하고 있고요. 저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저희는 사실은 새벽에 배송을 하기는 했지만 좀 더 근본적으로는 좋은 물건을 판매하자에 집중되어 있던 회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나와 내 가족도 사고 싶은 상품을 신선하게 배송을 해드리자. 그래서 이 신선하게 배송을 해드리자에서 저희가 100% 냉장 배송, 이제 풀 콜드 체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내게 됐고요. 저희 초기 창업을 했을 때, 저도 뭐 완도의 전복다로도 가보고 가락시장에도 가보고 하면은 사실은 산지에서 너무너무 싱싱한데 이게 유통 과정에서 신선도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 일단 우리나라에 SCM이 냉장 물류를 하는 곳이 극히 드물었고 시간도 굉장히 길었습니다. 뭐 전복을 땄으면 최대한 빨리 갖다 드려야지 이게 또 살아서 갈 수 있을 텐데 이 시간과 온도를 어떻게 잡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이 있어서 저희가 추 설명드리겠지만 farm to table time이라고 하는 산지에서 식탁까지의 거리 시간을 18시간으로 줄이고 냉장 배송을 도입을 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한 게 그러면 저희가 이런 유통 서비스를 잘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생산자들과 많이 협업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산자들의 가장 큰 고민이 특히 신선식품에서는 재고 부담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았습니다. 이게 재고라는 것이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뭐 전복일 수도 있고 신선한 채소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본인이 부담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재고 부담 때문에 전체적인 신선식품의 폐기량 그리고 가격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산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만큼 생산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알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게 수요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생산 계획을 할 수 있고 생산 계획을 해야 재고를 버리지 않을 수 있는데 수요 정보는 사실 대부분 유통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이 수요 정보를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다면 재고 부담도 우리가 져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의 생각에는
우리가 원하는 상품을 골라서 잘 골라서 저희 지금도 직접 다 먹어보고 상품을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00% 직매입해서 저희가 이제 팔 만큼 미리 예측을 해서 직매입한 다음에 100% 냉장 배송으로 빨리 보내드리면 소비자들도 만족하시고 중간에 유통 과정에서 버려지는 양도 줄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생산자들은 또 생산에 집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전체 유통 생태계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생각이 뭐 당연히 소비자들께서 다 하시진 않지만 그래도 결국 더 신선한 상품, 더 좋은 가격, 편의성으로 구현이 돼서 저희가 지난 5년 동안에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지금은 뭐 회원수가 500만인 것도 중요하지만 매달 사용하시는 가구가 한 100만 가구 정도 되세요. 100만 가구께서 매일 6만 건 정도 주문을 해주고 계시고 매출액도 작년 기준으로 거의 한 4,200억 정도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의 재구매율이 한 61% 정도 되는데 이게 평균적인 온라인 이커머스의 재구매율 매율의 두 배가 넘고요. 홈쇼핑보다 높은 수치여서 이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서비스를 저희가 잘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 재고를 매입을 하고 갖다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에서 사실 저 2,300만 박스와 8,530만 개의 상품을 어떻게 운송할 거냐가 굉장히 큰 이슈였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빅데이터, 즉 고객들의 수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든 상품은 예측을 해서 사전에 발주를 넣고 있고요. 그래서 고객이 주문하시기 전에 제가 발주를 넣습니다. 한 280여만 개의 상품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주문량 예측하고 사전에 발주를 다 넣어드리고 있고요. 예를 들어 이제 전복 어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전에 발주를 넣어드리는데 그걸 기반으로 이분은 재고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저희가 주문 넣은 만큼만 당일 수확해서 올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리 주문을 넣고 저희가 빠른 배송을 하기 때문에 farm to table time, 즉 이제 수확 후 실제로 고객이 섭취하실 때까지의 시간을 18시간까지로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선한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콜드체인 네트워크를 구현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수확한 직후부터 고객 집 문함까지 전부 다 냉장으로 배송을 한다는 거고요. 사실 냉장 배송이라는 것이 저희도 이제 시장에서 좀 스터디를 하고 이제 자산을 구축하면서 깨달은 건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일반 상온 물류보다 두 배 이상 비싸고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배 이상 비싼 물류를 하면서 빠르게 배송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물류라는 것이 시간과 설비의 장치라고 한다면 굉장히 비싼 물류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정확하게 예측해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차량 운행 같은 경우에도 새벽에 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이 최소 이동 거리로 정확하게 배송을 하실 수 있도록 자체 소프트웨어 개발을 통해서 뭐 기름도 덜 쓰고 배송 시간도 줄이고 그래서 배송 기사님들이 짧게 일하시고도 집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비용이었던 냉장 물류를 이 시장에 도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또 배송을 받으시는 거다 보니까 내가 안 가서 좋기는 한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느냐라는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저희 고객들의 고민일 뿐만 아니라 저희 생산자들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사실 많은 생산자들이 농민이고 어민이고 그런데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환경이 계속 오염돼서 토양이 오염이 되고 그래서 내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전에는 농사 지을 수 있었던 거 농사 못 지으면 어떡하냐의 고민이 늘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시피 이제 수요 예측 정확히 하고 냉장 배송을 함으로써 중간에 버려지는 식품의 양을 비약적으로 줄였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폐기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프라인에서는 2%가 넘는데 저희는 절반 미만이고요. 그리고 재고 기한 같은 경우에도 오프라인이 평균 한 5일 정도 된다고 하면은 저희는 하루에서 이틀이면은 냉장 재고가 전부 소진이 되는 그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배송 같은 경우에도 교통 체증 없는 시간에 저희가 배송을 해서 효율이 좋고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최적 동선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배송 시간 이동 거리 최소화함으로써 아무래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포장재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100% 재활용되는 종이 포장재 사용하면서 실제로 이것을 회수를 해서 회수된 수익금으로는 학교에 나무를 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계약을 안 해서 나무를 잘 못 심고 있는데 학교에 숲을 조성해줘서 그 미세먼지 저감이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Fresh Solution이라는 저희 자회사를 통해서 하고 있고, 작년에 저희가 이 회사가 택배업을 취득하게 됨으로써 이 물류 네트워크를 소상공인들이나 동네 반찬가게도 활용할 수 있도록 넓혀드릴 수 있게 됐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온라인으로 판매를 못하셨던 소상공인들의 가장 큰 이슈는 결국은 판매할 채널이 없는 게 아니라 판매했을 때 그 품질 그대로 정확히 갖다 드릴 수 있는 냉장 물류,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물류가 없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알게 돼서 전체적으로 소비자의 편익도 증진을 하지만 그 고객사, 저희 입장에서는 고객사고 뭐 어떤 사실은 그 작은 반찬 가게, 작은 신선식품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 입장에서는 판로 개척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1, 2월에 코로나 사태라는 걸 맞이를 했는데, 뭐 언론에서 여러 분들이 말씀을 하시기로 이게 온라인 업체들에게 기회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시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이기도 하지만 위기이기도 했습니다. 주문이 많이 증가했고요. 특히나 이제 이게 평상시에는 오프라인에 의존하시던 좀 나이가 있으신 층에서도 급격히 증가를 하면서 확실히 이게 그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됐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유통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배송에 들어가는 인력이 많고 SCM 전반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일을 해야만 구현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 이 시스템 내에서 사람들이 밀집하게 됨으로써 방역 관리의 중요성이 더 대두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위생 강화라든지 우리가 방역을 잘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 되게 됐습니다. 사실 이 기간 동안 저희가 이제 식품의 다른 영역에서도 고객들의 니즈들이 이쪽으로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희가 꽃 배달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패션 업체들이 새벽 배송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 거의 모든 상품들을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시면서 이 시장에 단순히 식품뿐만 아니라 많은 카테고리들이 취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게 이제 저희 물류센터, 이게 오른쪽이 아마존 물류센터인데요. 그 현실적으로 이용자 수가 증가를 했을 때 가장 가지게 되는 큰 챌린지는 이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풀필먼트, 즉 재고를 보관하고 포장을 하는 이 물류센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설비적인 이슈와, 그리고 당연히 이제 배송 차량의 이슈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설비 이슈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신선식품은 정량화가 어렵고요. 그리고 냉장 물류센터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수요가 확 는다라고 해도 빠르게 확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운영 난이도가 굉장히 증가하게 됐고, 동시에 이제 같은 물류센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고민이 많이 생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시장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 소비자의 니즈뿐만 아니라 저희가 다른 사이드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 오프라인에 있어서의 니즈들이 많이 줄어들고, 특히나 그 니즈들 줄어든 부분들이 뭐 소상공인이나 규모가 작은 사업자들에게 몰리게 되면서 이분들의 안정적인 판로로서 온라인 시장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는 내가 물건을 만드는 것이 이슈가 아니고 어떻게 갖다 주고 어떻게 고객 서비스를 할 거냐에 대한 이슈가 커지고 있어서 오프라인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농업, 어업에 종사하는 이제 소규모 생산자들의 대안으로서 이 식품을 생산하는 뭐 이런 비즈니스, 식품을 유통하는 이런 비즈니스들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기존에 그것이 되지 않았던, 기존에 온라인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인 콜드체인, 물류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구축을 하고 앞으로 이거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기술을 도입해서 잘 운영하느냐가 다음 저희가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